한식 요리에서 중요한 도구, 여러분들은 서양인인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죠? 그렇습니다. 포크와 나이프죠. 포크와 나이프가 개발된 것은 아주 오래전이지만 과거에는 물론 포크라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포크가 일반화된 것은 17세기, 8세기라고 보입니다. 그 전에는 포크가 널리 쓰이진 않았고 공용의 물건을 자를 때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칼만 제공되거나 그냥 손으로만 음식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포크 나이프를 들고 스프를 쓸 수 있는 숟가락이 세팅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근대의 일이겠죠.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금속으로 된 것을 쓰는 게 좀 특징이죠. 일본을 가보시면 주로 나무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회용 젓가락도 많이 쓰죠. 한국은 어디 가나 대체로 금속으로 된 것을 많이 쓰고요. 그것이 한국 식기 도구의 특징입니다. 서양과 비슷하죠? 서양은 저렇게 금속으로 된 걸 많이 사용하죠. 한국은 저렇게 숟가락, 젓가락을 금속으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고요. 중국가도 보통 플라스틱 또는 대나무 또는 나무로 사용한 젓가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숟가락은 도기로 된 것, 도자기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금속으로 된 것을 세트로 쓴다는 것이 한국에서 젓가락, 숟가락의 특별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만큼 숟가락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의 빈도는 한중일 삼국에서 제일 한국에 높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잘 보시면 아래쪽에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면 인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한국 고려 인삼인데요. 인삼은 장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저 숟가락에 해와 달, 거북이, 학 이런 장수를 상징하는 아시아의 상징 동물들을 거기다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인삼을 넣는 것은 한국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금속으로 저렇게 양각되어 있는 것들은 기념품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가기도 합니다. 한국 숟가락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국의 숟가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문양이 있고요. 위쪽에 약간 빼죽한 게 있습니다. 폭이 얇고 측면을 보시면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물을 뜰 때, 스프 같은 국물을 뜰 때도 쓰고 밥을 뜰 때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서양 숟가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 그죠? 서양 숟가락은 훨씬 더 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크고 더 깊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리조또라는 서양 음식, 특히 이탈리아 음식 먹을 때 숟가락을 쓰죠. 밥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서양 요리에서 원래 국물 요리를 쓸 때 이 스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물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인데 한국 숟가락은 조금 더 원형 자체가 더 작죠. 더 작고 이 깊이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밥과 국과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숟가락의 모양이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젓가락 외에도 숟가락만으로도 식사가 원래 가능했습니다. 왜? 잘 보시면 이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옆에 날이 서양 숟가락에 비해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자를 때 아주 수월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약간 뾰족하게 나와있죠. 이것도 뭔가를 절단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숟가락은 되게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요. 특히 소스 같은 한국에서는 장이라고 부르는 소스가 있습니다. 된장, 막장, 쌈장, 고추장 이런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장이 있는데 그것을 먹을 때 이 자루를 사용해서 찍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이는 서양 음식에서 스푼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목적을 가진 숟가락으로 한식에서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그 두 가지가 각각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은 주로 젓가락 중심의 식사, 중국도 주로 젓가락 중심의 식사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밥을 먹을 땐 일본, 중국은 젓가락만을 사용해서 되게 식사를 하는데 한국은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 예의인 나라입니다. 점차 한국도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는 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숟가락은 굉장히 중요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젓가락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아시아권의 국가가 아니라면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How to use the chopstick 이런 문장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백만 개의 동영상과 이미지와 문서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서양에서 특히 영어권 국가 또 여러 나라 국가에서 젓가락 사용법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젓가락 사용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아시아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젓가락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첩경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시고요. 또 동영상 보면서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사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댁에서 가정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예를 들면 팔을 옆에 옆구리에 잘 붙이고 있으라고 옆에다가 책을 하나씩 끼우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옛 서양 사람들의 증언도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젓가락질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 쇠젓가락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는 게 한국에서는 주로 사용되는데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에 취재를 갔는데 거기에 초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스시하우스죠. 북유럽이니까 연어 양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어 알로 된 초밥이 있는데 그 초밥은 한국에선 되게 비싸요. 일본에서도 물론 비쌉니다. 북유럽에선 연어를 양식을 많이 하니 값이 쌌어요. 북유럽은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연어알 스시는 한국보다 훨씬 쌌어요. 이렇게 싸다니 해서 제가 몇 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탁 먹으려고 젓가락을 대는 순간 옆에 있던 북유럽 현지인 여러분들이 저를 동시에 탁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젓가락의 종주국에서 왔는데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초밥에 연어를 하나씩 집었어요. 하나씩 집어서 먹으니까 그분들이 전부 입을 딱 벌리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연어알은 작고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젓가락으로 집어내니까 놀랍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저희들은 서양인들이 포크 나이프질 잘하는 거 보고 상당히 놀라거든요. 서로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또는 동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와 서양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의 음식 문화가 서로 다르죠.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음식 문화는 독특한 형식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되게 신기해하고 먹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놀랍죠.